안녕하십니까? 오래전에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의 끝에 위치한 한 도시에서 수도 런던으로 가장 빨리 가는 방법에 대하여 현상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비행기, 기차, 자동차 등에 대한 대답을 하였지만 1위로 뽑힌 대답은 뜻밖에도 좋은 친구와 간다였습니다. 내년 야영에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신다면 우리 인생에 함께 동행하시는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야영회에서는 역사와 신학을 기초로 재림교회 정체성, 나아가 재림교회 신학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생애에서도 교회에서도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디 오셔서 이 좋은 장소에서 또 좋은 연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생애를 사실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동행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사랑으로 수놓은 영원한 나라를 향한 순례길에 계신 여러분들과 성령으로 인친 말씀으로 뜨겁게 동행할 상상에 가슴이 정말로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주의 성도 여러분, 그럼 내년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 뵈올 때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